달봉아, 달봉이네 뒷뜰에서 달봉이와 오월이가 오늘 출연했습니다. 오늘 달봉이네 뒷뜰에 영상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 달봉이 모습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빠르게 한번 같이 가 보실게요. 네, 보이는 아이는 주격 석곡인데요. 주격 석곡이 꽃이 피면 아주 향기도 좋고 굉장히 꽃이 예쁜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꽃은 다 지고 이제 내년을 기약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런 주격 석곡 밥도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밥도 굉장히 좋은 주격 석곡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같은 주격 석곡인데 요 아이는 미니로 나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미니종으로 예쁘게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런 아이는 이제 이렇게 돌에다 붙여서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니로 나온 미니 주격 석곡 이런 아이는 8,000원 되겠습니다. 8,000원요. 또 같은 난 종류 이런 아이는 소엽 풍란인데요. 소엽 풍란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네, 요 소엽 풍란은 이제 꽃이 피면 향기도 좋아요. 네, 이런 아이도 돌부침에서 기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아이를 이렇게 돌에다 붙여서 길러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소엽 풍란 이런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이요. 네, 미니 바이올렛 이렇게 3종이 나왔는데요. 요 미니 바이올렛 요 아이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겹으로 꽃이 피는 미니 바이올렛 요 아이는 이름이 베리베리 핑크라고 하는 아이고요. 베리베리 핑크 이런 아이가 꽃도 이렇게 예쁘고 아주 밥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리베리 핑크. 또 요 아이는 지터버그라고 하는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밥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요 아이들 저 이파리 몇 개 삘 게 있는데 요런 거 띄워서 물에다 담가서 뿌리 내리면 번식하면 무한 번식할 수 있는 아이예요. 지터버그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요 아이는 좀 흰색에 좀 그린색이 약간 섞인 아이인데 요 아이도 밥은 굉장히 좋습니다. 꽃도 예쁘고 밥도 많은 요런 오페라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미니 바이올렛 3종이 나왔는데요. 각 8,000원 되겠습니다. 8,000원요. 네, 아주 향기가 좋은 치자 나무가 나왔는데요. 치자가 이렇게 겹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피는 치자 나무가 지금 아주 자그마하게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이런 겹 치자 나무 이런 아이들은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네, 보이는 아이는 로즈마리인데요. 로즈마리가 수영이 굉장히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자그마하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굉장히 좋죠. 이 로즈마리는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허브향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로즈마리 이런 아이는 이제 자그마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기르기도 좋은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토피어리처럼 그렇게 다듬어 가면서 예쁘게 기르시면 정말 모양 예쁘게 잡아서 그렇게 기르시면 좋은 아이거든요.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7,000원 되겠습니다. 로즈마리 7,000원요. 네, 담배초가 나왔는데요. 담배초가 이렇게 꽃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담배초가 이렇게 밥도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올리고 있는 담배초는 이제 물 좋아하고요.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담배초 5,000원요. 초화화가 이렇게 예쁜 꽃을 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핀 초화화인데요. 요 아이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라 굉장히 목대가 좋죠. 네, 이렇게 묵은둥이라 아주 튼실하고 꽃도 아주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이런 초화화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아주 묵둥이 치고는 가격이 착하네요. 만데빌라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아유, 꽃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만데빌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꽃도 예쁘고 지금 요 아이는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고만한 수형인데요.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베란다에서 부담 없이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만데빌라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네, 하야초가 이렇게 하얀 꽃을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 하야초는 이제 꽃이 피면 꽃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네, 요런 하야초가 지금 답은 요랬습니다. 네, 요런 하야초 24,000원 되겠습니다. 2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주황색 꽃을 피는 베고니아 스파크인데요. 요 스파크가 그럼 이렇게 꽃망울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파크, 이런 베고니아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헤오라비 사초가 나왔는데요. 헤오라비 사초는 좀 꽃이 이렇게 싱그러운 이렇게 푸른 잎새 위에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아주 싱그럽죠? 네, 이런 헤오라비 사초 이런 아이도 가격은 상당히 싸게 나왔네요. 5,000원 되겠습니다. 헤오라비 사초 5,000원이요. 네,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생긴 사랑목이 나왔는데요. 사랑목이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목대도 좋고 아주 꽃같이 예쁜 이게 꽃이 이게 잎사귀인데요. 사실 꽃은 아니고 이게 이파리인데 이렇게 이제 농원에서 요새는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꽃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햇볕 좋아하고요. 이제 이런 아이는 그늘에다 놓으시면 파래집니다. 될수 있으면 햇볕에다 놓고 기르시는 게 좋아요. 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15,000원 되겠습니다. 사랑목 15,000원이요. 달봉인에서 오래도록 키운 마삭이 나왔는데요. 마삭이 이렇게 근장이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아주 곡이 예쁘게 잡혀가지고 지금 나지막한 여기 분재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분재 화분 플라스틱 분에 심겨져 있는데 오래도록 이렇게 기른 티가 나죠. 네, 이렇게 아주 모양도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생긴 마삭나무인데요. 이런 마삭들도 이렇게 그 가느다란 줄거리를 이렇게 키우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는 아시죠? 네, 이런 마삭, 이런 아이는 8만 원 되겠습니다. 8만 원이요.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에 놓으시면 아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마삭 8만 원 되겠습니다. 네, 무늬 유리 호프스가 나왔는데요. 요 무늬 유리 호프스는 이렇게 이파리에 가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네, 그냥 이제 파란색으로 된 유리 호프스도 있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꽃도 예쁘지만 그냥 꽃이 졌을 때는 이렇게 무늬만 감상해도 요 아이는 참 예쁜 아이거든요. 네, 요런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이렇게 외목대로 아주 예쁘게 기를 수 있는 수영이에요. 6,000원 되겠습니다. 네, 여기 무늬가 아주 예쁜 머루나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머루나무가 이렇게 잎에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예쁜 무늬를 가진 이런 머루나무인데요. 이런 머루나무는 지금 이렇게 권장이 엄청 좋죠. 네, 이런 아이는 이제 올해 기르셔서 내년에는 이제 머로 열릴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이제 노지에다 심어 놓으시면 땅심 받으면 부쩍부쩍 자라죠. 이런 머루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네, 여기 특이한 아이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망종화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꽃볼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요 망종화는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쁜 아이인데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요 아이는 이제 열매도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망종화 하이버리 컴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24,000원이요. 네, 여기 꽃댕강이 굉장히 좋은 애가 들어왔습니다. 요 꽃댕강은 지금 이렇게 그 숲마다 다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꽃이 엄청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네, 이렇게 꽃댕강이 지금 웬만한 애들은 꽃댕강 꽃이 다 졌는데 요 아이들은 지금 꽃이 한창 피려고 지금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꽃댕강은 지금 이렇게 목대도 엄청 좋죠. 네, 이렇게 모양도 좋고 꽃도 많이 핀 이런 꽃댕강 이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여기 미니 은목소가 나왔는데요. 미니 은목소가 아주 나지막하게 작은 애가 굉장히 모양이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요 미니 은목소는 하얀 꽃이 아주 피는 아이인데 아주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요 향기가 요 아이를 한번 향기를 맡아본 사람들은 정말 그 향기를 잊지를 못하는데요. 이런 미니 은목소는 지금 아주 나지막하게 모양도 예쁜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은목소 이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요 은목소는 향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네, 여기 꽁예비름이 나왔는데요. 꽁예비름이 요 아이는 목대를 보니까 올해 신입은 아닌 것 같아요. 목대가 아주 굉장히 튼실하니 좋으네요. 이런 꽁예비름은 꽃도 굉장히 예쁘죠. 꽃이 피면 거의 한 달 이상씩 이렇게 가는 아이인데요. 꽃이 너무 예쁜 이렇게 꽁예비름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노지월동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밤자리 참꽃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인데요. 지금 요 아이들은 지금 꽃망울은 많이 잡혀 있죠. 네, 이렇게 꽃망울도 많이 잡혀 있고 꽃은 이렇게 청색이 많이 섞인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밤자리 참꽃 수영은 25cm 정도 되고요. 마지막하게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밤자리 참꽃 25,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지키남천인데요. 지키남천이 이렇게 가녀린 애가 나왔습니다. 지키남천 이런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이요. 네, 파랑색 꽃이 예쁘게 피는 소리아가 나왔는데요. 소리아가 지금 이렇게 꽃들은 피고 지금 꽃대는 많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꽃대는 많이 물려 있는데요. 이런 소리아는 꽃도 예쁘고 또 이렇게 나무도 아주 자그마한 게 굉장히 예쁜데요. 요 아이들도 이제 꽃을 다 보시고 이제 전지를 가지런히 하셔서 그렇게 예쁘게 전지를 하시면 이제 거기서 또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꽃이 피는데요. 이런 소리아는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네, 향기가 좋은 개화나무가 나왔는데요. 개화나무가 지금 수고가 한 20cm가 약간 못 되고 그런 아이가 자그마한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런 개화나무는 꽃이 피면은 향기가 너무너무 좋죠. 은목소 꽃도 향기가 좋지만 요 개화나무도 굉장히 향기가 좋은 아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네, 여기 소스락 남천이 굉장히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꼭 가을인 것 같죠. 가을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소스락 남천인데요. 요 남천은 이렇게 소리가 들리세요? 네, 이렇게 사그락 빼는 소리가 아주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이렇게 소스락 남천인데요. 이런 소스락 남천 같은 모든 남천 종류들은 이제 화는 나가고 복은 들어온다는 그런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을 가진 이런 남천인데요. 이런 남천들은 가정에서 다 하나씩 기르시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스락 남천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좀비비추인데요. 좀비비추가 이렇게 멋진 애가 나왔습니다. 아, 꽃대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죠. 굉장히 오래 묵었다는 아주 표시인데요. 밥이 이렇게 좋아요. 밥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화분이 터질라 그래, 터질라 그래. 얼마나 오래도록 여기서 묵었는지
엄청납니다. 이 아이는 커다란 화분에다 심어도 화분 가득이 될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이 달봉이네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길러가지고 밥좀 보세요. 엄청나죠? 네, 이 아이는 화분 이제 빼서 분갈이를 하면은 화분 몇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봉이네에서 지금 이렇게 예쁜 애를 팔라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너무 아까워요. 네, 이런 비비추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요 아이 사가시는 분은 정말 아주 대박 터지신 겁니다. 아주 이렇게 화분이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되겠습니다. 노랑 백화등이 이렇게 모양이 예쁜 애가 꽃도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모양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이런 아이 이제 분재하시는 분 같으면 이제 철사거리에서 예쁘게 수영 잡아서 하시면 굉장히 나무가 예쁘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많이 핀 향기도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노랑 백화등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요. 네,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초설이 나왔는데요. 이 초설이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쁜 이렇게 초설이 아주 수영도 예쁘고 또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초설인데요. 8,000원 되겠습니다. 8,000원요. 네, 이 아이는 분홍 백화등인데요. 분홍색 꽃이 피는 백화등인데요. 이렇게 꽃은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현애처럼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예쁠 아이인데요. 이렇게 모양도 예쁘게 생긴 분홍 백화등, 이런 아이는 8,000원 되겠습니다. 분홍 백화등 8,000원요. 네, 여기 잎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렉스 베고니아가 나왔는데요. 렉스 베고니아가 요아이는 1번 되겠고요. 1번은 이렇게 좀 붉은색 계통이 많이 있는 이렇게 베고니아예요. 이파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밥도 엄청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밥도 엄청 좋은 이런 베고니아가 요 아이는 잎을 감상하는 아이 같아요. 네, 이런 아이는 1번 되겠고요. 또요 아이는 렉스 베고니아 이렇게 파란색 계통이 많이 들어간 베고니아예요. 요 아이도 렉스 베고니아인데요. 이렇게 잎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2번 되겠고요. 네, 이렇게 베고니아가 잎이 예쁜 아이들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렉스 베고니아 1번은 10,000원 되겠고요. 또 렉스 베고니아 2번도 10,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지금 달봉인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키운 아이인데요. 지금 가격을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각 10,000원씩 되겠습니다. 10,000원요.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만병초인데요. 이런 만병초는 지금 마지막 한개 이렇게 모양이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별들은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네, 이런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는 만병초 이런 아이는 2만 원 되겠습니다. 노랑 만병초 2만 원요. 네, 이 아이는 대문자초인데요. 대문자초가 밥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밥이 엄청 좋은 이런 대문자초. 요아이는 꽃은 이제 무슨 색깔로 꽃을 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꽃이 펴봐야 하는데 요런 대문자초 요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네, 은여 마지랭이가 굉장히 밥이 좋은 애가 나왔습니다. 은여 마지랭이가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땅으로 살 기면서 굉장히 예쁘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요 아이들이 나지막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노란 꽃이 이렇게 올라와서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이런 아이는 지금 은여 마지랭이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네, 고려 담장이가 나왔는데요. 고려 담장이는 이렇게 잎맥이 아주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렇게 잎이 너무나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고려 담쟁이들은 다 이렇게 잎맥이 좋아서 요 아이들을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이런 고려 담쟁이,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네,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예쁜 무늬 담쟁인데요. 무늬 담쟁이는 잎이 이렇게 예뻐요.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이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무늬 담장이 이런 아이도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분재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겸양 온나무가 나왔는데요. 겸양 온나무 이 아이들은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면 너무 예쁘죠. 나지막하게 이렇게 자그마한 게 굉장히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겸양 온나무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네, 여기 이렇게 나지막하게 예쁘게 모양을 가진 황금 하마보호가 나왔는데요. 하마보호가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죠. 네, 이렇게 지금 나지막하게 이렇게 아주 수영이 굉장히 예쁜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런 황금 이런 아이도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모양이 이렇게 예쁜 사자두 단풍이 나왔는데요. 사자두 단풍이 지금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네, 이런 사자두 단풍 이런 아이들은 7만원 되겠습니다. 7만원요. 네, 이 아이는 무늬마삭인데요. 무늬마삭이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무늬마삭이 이렇게 아주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무늬마삭 이렇게 마삭돌도 보면 많이 잘 자라지가 않아서 요 정도 키우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요. 이런 아이도 10,000원 되겠습니다. 무늬마삭 10,000원요. 백두산 기린초가 나왔는데요. 백두산 기린초가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백두산 기린초는 노지 활동도 잘 되고요.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네, 분홍 물매화가 밥이 굉장히 좋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분홍 물매화가 이렇게 지금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분홍 물매화 이런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45,000원요. 네, 좀 백이롱이 나왔는데요. 요 좀 백이롱은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분재 소재로 이렇게 쓰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좀 백이롱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애가 나왔습니다. 좀 백이롱 꽃은 여름꽃이죠. 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요. 이런 아이들 분재로 예쁘게 키우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이파리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예쁜 아이 3만원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낙상홍이라는 분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근장이 엄청 좋아요. 이거 좀 보세요. 애기 팔목 같아요. 엄청 근장이 좋고 이런 아이는 지금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굉장히 아주 관상가치가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 열매가 너무 예쁘게 열려가지고 가을이 되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열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들이 와서 이렇게 짜먹을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아주 빨간색이 예쁘게 열리는 아이인데요. 이런 관상홍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분재 화분에 15cm 분재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나무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10만원 되겠습니다. 낙상홍 10만원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백자기가 나왔는데요. 백자기가 지금 꽃들이 이렇게 다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고 또 요 위에는 꽃들을 이렇게 피려고 준비 중인데요. 백자기도 꽃이 아주 그냥 폭죽 터지는 것처럼 너무 예쁜 아이죠. 네, 이런 백자기 이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요. 네, 이 아이는 봉륜 마우스 이어가 나왔는데요. 마우스 이어가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유, 잎도 이쁘고 또 이렇게 꽃도 이쁘고 요새 이런 비비추들이 여름꽃이라 요새들 이렇게 비비추들이 꽃들이 많이 피고 있는데 이런 마우스 이어는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또 꽃도 예쁘고 네,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봉륜 마우스 이어 35,000원요. 겹꽃
풍로초가 나왔는데요. 겹꽃 풍로초가 답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겹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겹꽃 풍로초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블루 사파이어 호접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은 꽃도 피면 굉장히 꽃도 오래가고 또 이렇게 호접란 이렇게 튼실하고 아주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호접란 블루 사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24,000원요. 네, 이 아이는 쭈꽃이 꽝다리가 나왔는데요. 쭈꽃이 꽝다리가 이제 이렇게 꽃이 다 이제 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 쭈꽃이 꽝다리는 지금 이렇게 밥도 좋고 또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니까 사서 잘 기르셔갖고 내년에 또 예쁜 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되겠습니다. 쭈꽃이 꽝다리 25,000원요. 벌레잡이 제비꽃 티나가 나왔는데요. 이 티나가 지금 벌레 이렇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벌레를 잡고 있는데요. 이 티나는 지금 이제 농원에서 이제 파실 때 개당 얼마씩 이렇게 파시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이 심겨져 있습니다. 다섯 척이 심겨져 있는 이런 아이는 이렇게 분째 이제 완성분으로 이렇게 갈 건데요. 이런 티나 이렇게 아주 뿌리도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완성품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 25,000원 되겠습니다. 티나 25,000원요. 이런 티나는 이제 이런 아이들 이제 한 화분만 있으셔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 이제 내년 되면 여기서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분척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는 건데요. 이런 티나는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낮에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모두 장마 대비 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또리사랑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